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효린입니다. 네, 흔히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2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2대 질환은 암에 비해 장애 판정을 받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고 후유장애 또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2대 질환 강화 플랜 제대로 설계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 궁금증과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전문가, 맹충호 전문가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속속 골라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는 너무 많기만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영 여의치 않고 막막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전화 문자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 남겨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맞춤형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Q&A 전화 상담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저는 아들이 셋인데. 네. 네, 똑같이 보험을 그 같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때도 되고 그랬는데 혹시. 네. 가기 전에 이제 부족한 보장이 뭐가 없는지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아드님 세 명의 보험을 똑같이 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문의하시는 거는, 아드님 한 분만. 문의를 네네. 하시는 거죠? 시청자님? 네. 네. 네, 아드님. 막내 아들, 18살짜리 막내 아들 보험이. 네.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돼 네. 있는지, 아니면 뭐, 다시 보완할 건 없는지. 네네. 네, 확인 좀 하려고요. 네, 그러면 18세 아드님, 지금 보험은 어떤 거 가입하고 계세요? 아, PCA 생명보험, 종신보험 하나 가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의 알파 플러스. 네. 그리고 삼성화재 메디칼 자녀보험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계시는데 조금 더 네네.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뭐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인 거로 바꿔줘야 되는지. 네네. 네, 그런 거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자,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도와드릴게요. 네, 10대 아들을 둔 어머님의 문의사항입니다. 세 아들이 모두 같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요. 대학 입학과 군 입대 예정인 아들에게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또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박주영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아들만 셋 있으신가 봐요. 네. 어떻게 저랑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연결시켜 준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아드님 세 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입장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의하신 내용이 이제 막내가 18살로 돼 있는데 맞으시죠? 고등학생이네요? 네, 네,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세 건이 가입돼 있으신데 이제 1년 있으면 대학도 가고 또 군대도 가야 되니까 좀 미리 점검하고 싶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세 건. 감염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세 아들 다 보험료가 상당히 좀 비쌀 것 같은데, 세 명 하면 5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막내가 17만 원 정도 나간 거 보니까, 네. 보면 이제 보험료로 봤을 때는 보장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꼼꼼하게 한번 하나하나 살피면서, 점검해보고 네. 무엇이 부족한지 잘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건 중에 17만원 가입하고 계시고, 첫 번째 보면은, PCA 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종신보험이긴 한데, 변액이죠. 그래서 금액이 변한다는 것이 변액인데, 투자형 종신보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네. 개념이냐면은, 사망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 종신보험인데, 투자형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내신 보험료 일부가 주식이나 네. 펀드에 투자가 되어서 수익이 나게 되면 사망 보장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은 긴 시간 동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네. 그러나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본 정해진 보장 그대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택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 그래요? 그쵸. 아직 어린데, 종신보험 평생토록 보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평생 5천만 원이면 가치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서 수익을 내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거나 네. 이런 일은 없으실 거고, 사망보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하셨고요. 또 이제 특약을 보면. 요거는? 네. 요건 잘한 거네요. 아, 네, 일단 잘했고요. 네. 이제 특약 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보장에 보면은 이제 재사망 특약도 기본으로 1억 정도 들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트리플 수술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네. 거냐면 수술비를 3단계로 나눠서 55세 시점, 65세 시점, 75세 시점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최고 3배까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인데 75세 기준으로 본다면 트리플이기 때문에 3배를 준다 그러니까 3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물론 1종에서 5종까지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예, 굉장히 좋은 보장을 갖고 계신 거세요. 거기에다가 보장 기간이 지금 100세로 돼 있으세요. 아, 네. 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이제 특약이 80세가 많은데 이거는 100세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걸 갖고 계신 거고요. 네. 또 입원비 같은 경우도 2만원, 4만원, 6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3단계로 똑같이 트리플로 돼 있어서 최고 3일 초과 6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술비랑 입원비는 상당히 준비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오르지 않는 20년 납부를 했고 100세까지 또 종신토록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잘 준비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보험은 2004년에 가입하셔서 아이가 5살 때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15년 납 20년 만기로 해서 성인 되면 성인 보험으로 바꿔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마 가입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2년 정도 남았어요. 네. 예, 여기 이제 뭐 암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골절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만기가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이제 만기 때 찾는 걸로 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리츠 같은 경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보험이세요. 네네. 네, 통합보험 실손보험인데 실비에다가 암하고 2대 진단을 넣어가지고 생명보험에 없는 진단특약을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장을 했고 또 입원비도 보장을 좀 해서 네. 생명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으로 같이 두건을 해가지고 이제 종합으로 해서 100세까지 보장받겠기 때문에 네. 뭐 종신보험도 그렇고 메리처제 통합보험도 그렇고 보장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으세요. 네. 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암이 지금 거기에 3천만 원이 있고 2대 진단이 2천만 원 있어요. 뇌졸중, 네. 급성 심근경색증 이제 2천만 원씩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 이제 향후 치료비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진단장을 조금 더 보완하는 플랜이 이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잠시 후에 라이프 플랜에서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2대 진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거든요.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갖고 계신 이 세 건은 다 일단 네.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녀보험은 2년 있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찾으시기 때문에 보장이 없어져요. 근데 이 자녀보험을 네네. 살펴보면 이게 이제 가족이, 일상생활 책임배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지금 현재는 1억까지 돼 있는데 그 당시 2004년도 가입하신 게 1천만 원 돼 있으시더라고요. 아. 보장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자세히는 네. 모르죠. 그렇죠. 네. 예, 자녀가 혹시 다른 사람을 다치겠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거나 했었을 때 네. 배상해주는 책임인데 이 부분은 네. 이제 그 당시에 1천만 원도 뭐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네. 20세 만기가 되면 이 보험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종신보험하고 메리츠화재 통합보험 플러스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 이걸 잘 네. 유지하시고 2대 진단 자금과 이제 곧 네. 군대도 간다고 하니까 네. 2, 3년 후면 군대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상해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해서 네. 네, 이걸 좀 보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해 쪽으로. 네, 상해 쪽이 좀 약하세요. 골절 20만 원 정도 네. 갖고는 안 되시고 상해로 네. 인한 부분이 후유장애랄지 수술이랄지 골절 이런 부분은 요즘은 2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걸 보완하면 좋겠고요. 2대 진단은 지금 2천만 원씩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네. 길게 본다면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좀 더 네. 보완을 해서 좀 충분하게 보장을 준비하시면 뭐 군대를 네. 가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기도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하시고 그때 보완하실 때 네. 일상생활 책임 배상을 지금 나와 있는 1억 원으로 좀 추가해서 네.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아드님 보험을 아주 꼼꼼하게 네. 잘 두셨네요. 종신보험이나 실손보험 좋은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녀보험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만기 때 찾으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아들이고 또 앞서서 이제 군대를 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해보장 또 보완해 주시고 네. 일상생활 책임 배상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하셨고요. 2대 진단도 좀 더 좀 확실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금 높여놓으시면 더 완벽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설계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프 플랜 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께서 2대 질환 강화 플랜 꼼꼼하게 설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알찬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대 질환 강화 플랜인데요. 진단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모두가 그 암 진단비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발병률 1위도 암이고요. 사망률도 역시 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처럼 이 추운 날씨에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뇌혈관 질환이 분명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많이 보여지는 이 2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질환 하면요.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뇌혈관 질환으로 어떠한 진단을 받든지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해 있는 보험들 중에는 뇌졸중이라고 써 있는 것들도 있고요. 뇌출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은 63% 정도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뇌출혈은 9% 정도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살펴봤을 때 어떤 글자가 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써 있으면은 100%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다면 95%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크기로 보면요. 급성 심근경색보다 분명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좋은 거고요. 뇌졸중보다 뇌혈관 질환이 분명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코드로 인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뇌출혈 중에서는요, 뇌 뇌출혈 코드로 I61 코드를 가장 많이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약 5% 정도의 확률이 됩니다. 전체 뇌출혈로 보면 9%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뇌졸중 중에서는 뇌경색증이라는 I63 코드를 가장 많이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진단을 받게 되면 약 47% 정도의 거의 확률입니다. 전체적으로 뇌졸중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3.2%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 약 40%에 가까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기타 뇌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뇌혈관 질환의 문제가 왔을 때는 뇌혈관 질환 100% 보장을 받는 부분을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상세하게 안 좋아졌을 때는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요, 분명히 뇌혈관 질환을 첫 번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순위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9.5%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 외에 약 90%에 가까운 부분은 모두 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역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사망 순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모두 다 우리가 암보험을 아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암입니다. 그런데 사망 순위로 봤을 때 암 사망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근데 전체 순위로 보면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합해서 보면요, 이것도 약 740명 정도가 됩니다. 암 사망률하고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암만 준비하고 있다면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확률이 높 근데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는 볼까요? 암 준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암에 대한 대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2대 질환을 한번 볼까요? 360과 361을 합하면요, 720명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두 가지 질병을 합해서 보면은요, 암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병, 우리가 이 암을 포함해서 세 가지 질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3대 질병을 모두 다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보상 내용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만약에 현재까지 암만 준비 많이 돼 있으셨다. 그러면 내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만 중점적으로 본다라면, 자, 첫 번째, 뇌혈관 질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뇌혈관 진단비. 안타깝게도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은, 많이 준비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들이 너무나 보상 건수가 많고 위험률이 높다고 해서 한도를 너무나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500만 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 1,500만 원. 자, 뇌혈관 진단비는 100%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중증 뇌출혈을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2,500만 원, 아무래도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더 그렇게 해서 합해서 4,500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진단비는 또 한 번만 처음에 최초에 진단받았을 때 보상을 받고서는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데 주로 이제 사용하실 텐데요. 자,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한 번만 수술해서 완치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술비 500만 원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술비는요, 반복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술비는 500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중증 심근경색증을 모두 해서 똑같이 2000만 원, 그리고 중증으로 갔을 때는 4,500만 원까지 똑같이 준비가 가능하고 수술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만 원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자, 2대 질환 똑같이 준비가 가능하고요. 자, 암이 없으면 또 약간 아쉽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여전히 암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담보 중에서 상해 사망과 암 진단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소외감까지 준비를 다 가능한다라고 조금의 준비를 같이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8천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기준은 30대를 기준으로 했고요. 자,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오르지 않는 보험료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내가 많은 보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준비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질병에 먼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 경미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게 설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한 라이프 플랜 A 시간에서 2대 질환 강화 플랜 꼼꼼하게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고민 상담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023153-2666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신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도착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뒷자리 46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는 경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제가 생명보험 수술특약과 손해보험 골절특약을 들어놨는데 만약에 지진으로 골절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작년에 그 지진 경주에서 났을 때 정말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다치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으셨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도 분명히 이제 상해, 재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모두 다 그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재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만약에 골절을 입었다 그러면 골절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골절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셨다라고 한다라도 골절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조금 그 재해하고 질병을 수술비를 구분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그냥 수술비라고 적혀 있는 항목으로 모두 보상이 되니까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보험금 청구하실 일 있으면 청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재해 그리고 상해라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입하신 보험 잘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인지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5008님께서 제가 회사에서 단체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의료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직장인분들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박주영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께서는 회사에 단체 보험이 가입돼 있으시니까 단체는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보상을 근무 동안 해주는 건데요. 개인으로 만약에 이제 추가로 가입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비례 보상이라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명하시면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내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퇴직 후에 가입해야지라고 하신 분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질병이나 뭐 큰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혹시 그 안에 만약에 근무하는 동안에 무슨 큰 사고나 질병이 있어서 가입을 영영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저렴할 때 좀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제 2017년 4월부터는 이제 4차 개정으로 인해서 실비가 상당히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자기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특약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커질 거고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하실 때 실비는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한번 건강을 잃으시면 실비는 정말로 가입하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단체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개인 보험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박주영 전문가께서는 살다 보면 또 질병이나 큰 상해 같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실손 보험은 하나쯤은 들어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네. 자, 어떤 점에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나요? 애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 애들 어렸을 때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에 묶어가지고. 네. 애들이 아빠하고 같이 돼 있어요, 보험이.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빠가 50대 들어가니까. 네. 보험은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애들이 아빠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네. 애들께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거 좀. 네네. 다 커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네. 그럼 자녀분들은 지금 연령대가 좀 어리겠네요. 아니요. 큰애는 이제 대학생 22살이고요. 아, 네.
작은 애도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19살. 아, 그러면은 이제 10대 그리고 20대고 남편분은 50대라고 말씀하셨죠. 아빠는 이제 올해 52 됐어요. 네. 각각 어떤 보험 지금 들고 계신가요? 이름을 불러주면 돼요? 네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LID 웰빙 보험. 여기에 네. 애들이 같이, 아빠하고 같이 대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빠께. 네. 부부 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네. 예, 그리고 현대상의. 네. 매달 받는 생활보장보험 이렇게 네. 돼가 있어요. 아, 세 가지 지금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남편분 앞으로 그리고 자녀분 두 분은 지금 남편분 보험의 한 가지에만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는 예, 거죠. 예, 예, 자녀보험은 예. 그러면 따로 없으신 거죠? 예, 아직.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문의해 주신 부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시청자분께서 문의해주신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40대 여성분께서 가족보험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녀보험이 남편과 같이 돼 있는데 괜찮을까요? 또 남편분 보험도 보장은 어떤지 다시 좀 봐주시길 원하셨고요. 또 저희 제작진에게 사전에 또 추가로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맹충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예. 정말 예전에 그 아빠 밑에 자녀분 두 분을 전부 다 실손 의료비를 같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일단 준비된 내용을 보면은, 입원 의료비가 질병은 1억으로 준비가 돼 있으시고, 그리고 일반상의 의료비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만 있었는데 이게 근데 그게 조금 작다고 조금 네네 한도가 된다. 예 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도 이거는 최고 한도가 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가입할 당시에 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저기 있었던 것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일반상의 의료비라는 건데요. 네. 왜 좋냐면은 천만 원을 통원으로 하루에 천만 원을 쓰셔도 돼요. 아, 네. 예,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응급실 갔어요. 그러면 그 요즘에 그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25만 원 통원비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25만 원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그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데 상해로 통원하시면 천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 근데, 네, 근데 입원했을 때도 천만 원까지밖에 좀 못 쓴다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좀 작다카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가입된 사항은 유지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중에서 상해 쪽만 단독으로 준비를 네. 5천만 원을 별도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험료는 얼마 안 할 거예요. 몇천 원밖에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빠하고 자녀 두 분이 같이 있다 네. 보니까 한번 그 해당 보험회사에 그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같이 가입했지만은 이게 또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 보험 따로 자녀 두 분 따로따로가 다 분류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따로따로 다 나눠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누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의의 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뭐, 지금은 아직 이제 학교 다니기지만은, 더 장성해서 뭐 결혼을 하고 할 때는, 이제 본인의 보험은 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웰빙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만 중점적으로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납입도, 보험료 납입하는 것도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미리 좀 분류를 하셔갖고, 관리를 또 이제 따로따로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담보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암진단비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단비가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50대라면 이제 위험률로 봤을 때 평균 통계청 자료로 보면은 이제부터 위험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단비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견은 가입하실 때 처음에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준비하실 때 분명히 이제 주계약이 아마 자녀분들이 어렸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 좀 해주라는데 이래 해가지고 잘 모르지요. 뭐. 아,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셨고. 근데 이 보험료가 네. 10년 정도 냈는데요. 네. 보험료가 조금 이것도 센데.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네. 비싸긴 하죠. 비싼데 네. 비싸. 그러니까 네. 가입한 연도를 보면 2006년도에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도 네, 더 넘었죠. 10년 정도 됐어요. 네. 이거 10년도 더 넘었을 때는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였잖아요. 네. 그러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10대의 자녀분이 두 분이 계신 가장이 만약에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유가족들을 책임을 지고 이런 어린 가족 저 자녀분들을 잘 장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취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주계약을 뭐 1억이나 1억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건데 아마 그때 설명을 들었을 텐데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났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못했죠. 자녀분들이 이제 컸잖아요. 대학생이 네.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책임 기간이 줄일 수 없 줄이면 안 좋은가요? 아, 줄이셔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줄이시고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으로 잠깐 얘기를 해 볼게요. 10년이 네. 넘었으면 보험 회사의 사업비로 보면은 없앨 만큼 이제 다 차감이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요. 저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이 사망보험금으로 책임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다가 책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축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아. 주계약을. 그러면 네.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이시고 그럼 5천만 원 줄이면 줄인 것만큼 뭐 한 10만 원이나 이렇게 뭐 8만 원이나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절감이 되겠죠? 아, 예. 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절감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다지 경제가 어렵지 않다라면 오히려 그것을 저는 추가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축적 기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제가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상 그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이제 알아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계약을 조금 더 줄이시고 그만큼 저축을 늘리시는 것도 향후에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받는 생활보장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생활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예. 예, 혹시 이거 가입하셨는지는 2014년도에 가입하셨는데,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아저씨 거를.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설명을 드리셨을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 50% 이상,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됐을 때 생활비를 받는 건데 5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그냥 일시금으로 5천만 원 주고서는 끝나는 거고요.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됐을 때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가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80% 이상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그런 웰빙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일시금 받는 거는 충분히 저렴하게도 준비가 가능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괜찮을 것 같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준비 잘 해놨겠다 해서 봤는데 50% 이상 후유장애 됐을 때 3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300만 원씩 매달 받는 게 아니고요. 300만 원 한 번만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함정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달 받는 생활비 보장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저축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부족한 그런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손 의료비 외에는 진단비나 이런 게 만약에 따로 준비한 게 없다라면 전혀 없으신 경우에요. 우체국에 안보험이 있어요. 아, 우체국에 안보험이 있으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우체국 안보험하고 우체국 안보험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늘 저 플랜 해드린 것처럼 2대 질환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험만 예. 있어요. 다른 진단비하고 수술비 같은 건 이제 또 없어요. 그러면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비 부분 조금 준비하시고 수술비도 준비하시면 뭐 보험료로 얘기하면 한 5, 6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 약간 절감도 하시고 해서 준비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그러면 저기 뭐 필요한 게 없을까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 진단비가 좀 약하세요. 암 진단비 아, 2천만 원하고 진단비. 뇌출혈하고 예. 급성신경색증 진단비 1천만 원씩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진단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남편분하고 자녀분을 좀 따로 분리해서 실손 의료비를 좀 보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제 나중에 자녀분들도 장성해서 따로 관리를 또 하게 되잖아요. 지금 미리 준비해 주는 거를 몰랐어요. 네, 분류가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잘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따로 분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50대가 이제 막 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대 진단비 같은 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적축성 기능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자녀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2대 진단비나 뭐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이제 커가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 만족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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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볼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21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연금 개시가 80세더라고요. 그렇다면 80세가 돼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박주영 전문가님, 보통 6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네. 연금 개시는 가입 시점에 좀 길게 해놓은 게 좋은 게요.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장기를 해놓는 편이고요. 연금 개시점은 원하는 시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가입,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 거 같은 경우는 가입 시점에 60세, 65세 정해갖고 간 것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연금에 가입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80세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점 55세 또는 60세, 70세 자기가 원하는 은퇴 연령에 맞춰서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은퇴 연령에 맞춰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퇴 연령에 맞춰서 딱 맞게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험사에 좀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1050님께서 제가 야맹증이 있는데 밤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습니다. 제가 치아보험에 가입한 게 있는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보험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맹청호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저기 밤에 돌아다니시는데 좀 불편함이 많으신 분 같은데 일단 저기 보상으로 보면요. 보상되는 것을 가입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임플란트 보상이 됩니다. 되는데 어떤 만큼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문자 내용으로는 언제 가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임플란트는 그 기간이라는 게 회사마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안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안 보상을 못 받고 91일째부터 보상을 받는데 50% 먼저 보상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마다 좀 틀리지만 뭐 1년 동안은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1년 후부터 50% 보상받고 아니면 뭐 2년 후부터 뭐 보상받을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입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셔야지만이 내가 보상이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시기 때문에 상해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보험사에 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희 네. 며느리애가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연금 하나 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연금을 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며느님이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에. 네. 어떤 종류로 어떻게 들어야 네. 좋은 건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며느님의 연금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연락 주신 거죠? 네네. 네네. 문의하신 저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잘 네. 받아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시어머님 되시나 봐요. 네네. 아유, 며느님을 위해서 연금까지 챙겨주시고, 네, 부럽습니다. 제가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추천 많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며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7년 3월 12일이야. 3월 12일생이면 30대 진입하셨네요. 네. 연금은, 뭐, 얼마짜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크게는요. 투자형 연금과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공시이율 연금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그건 정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연금을 혹시 직장에 다니시나요? 며느님이? 네. 아, 그러시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언제까지 일을 할 건지를 감안해서 내가 언제쯤 연금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정한다라고 하면 뭐 네. 보통 요즘은 직장을 뭐 60세 정년퇴직 뭐 65세에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이를 정하고 나서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가장 중요하세요. 네. 내가 매달 얼마 정도 받으면 지금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얼마 정도 받으면 노후가 좀 충분하겠다라고 금액을 정한 다음에 이제 얼마 설정하면 되는 건데요. 역으로 네.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했을 때 이만큼은 내가 가입할 수 있겠다라고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맞춤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최저 보험료 수준은 10만 원부터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네. 네, 1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 예, 무제한으로 금액은 상한이 없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1월 안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요즘 비과세가 축소 폐지가 되고 있어요. 방송 보셨을 거예요. 뭐가 폐지요? 네, 이제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네. 내가 낸, 연금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이자가 붙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지금 비과세인데, 지금 현재는 비과세이지만, 예, 나중에 이제 올해 1월이 지나고 나면, 월 1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추가납입 포함해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1월 안에 가입하신 것이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고요. 네. 납입 보험료를 얼마 정도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방송 후에 네. 정확하게 본인의 소득과 연금을 언제쯤 수령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상담을 한 다음에 진행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최대 보험료 10만 원부터 무한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납입 기간 네. 또한 네. 네, 5년으로 할 건지 10년으로 할 건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본인의 어떤 그 패턴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에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네. 약간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후에 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정확하게 네 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며느님 연금 보험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맹충호 네.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느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네, 지금 박지영 전문가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지금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변액하고 공시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변액보험이라고 연금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아들은 변액으로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들들은, 예,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전 젊으신 분들은 변액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 지금 이제 자녀분이나 며느님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라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봤을 때, 뭐 65세부터 연금 수령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30년 정도는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변액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변액을 한다고 해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는 과정하에 현재 공시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면 최저보증이 1% 내지 1.5%예요. 그러면 아무리 복리라고 해도 좀 많이 아쉽죠. 한 1%나 1.5%밖에 저기 이자가 안 불어난다라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아무래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변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액을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뭐 전화 주신 어머니처럼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변액의 수익 기간 때문에 공시율하고 조금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근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 조금 더 괜찮고 이제 회사만 안정적으로 조금 투자가 되고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이런 회사들만 좀 선별해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며느님 연금보험 컨설팅 해드렸는데요. 말씀 잘 참고하시고 며느님께 전해드리거나 두 분이서 같이 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내일 라이프플랜 A 예고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인데요. 내일은 이 암보험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요령부터 보장 내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니까요. 그동안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전화나 문자로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